배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로치 채널의 유의한 개봉 영상입니다. 이번에 개봉해볼 상품은 프리미엄팩 2023 퍼스트 웨이브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발매된 첫 프리미엄팩으로 구성은 일본판 프리미엄팩 2023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퍼스트 웨이브라는 이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5월 17일에 곧바로 세컨드 웨이브가 추가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세컨드 웨이브의 수록 카드도 기대되네요. 코믹스판 유희왕에서 활약한 카드들과 V점프 등 서적 동봉이었던 카드들이 수록되었는데 덕분에 이번에도 지난 프리미엄 팩과 겹치는 카드들이 조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카드로는 함정 카드인 엘리멘트의 가호와 블랙패더 튜너 몬스터인 블랙패더 하연의 사룬가 그리고 유희왕 OCG 스토리즈 섬도이 편의 어나더 일러스트 버전인 섬도이 레이가 가장 눈에 띄네요. 여기에 프리미엄 팩 2023만의 시크릿 레어 스페셜 레드 버전도 수록되니 기회가 되신다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봉해보면 한 박스에 10팩이 들어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팩입니다. 첫 번째 팩에서는 속공 마법 카드인 별이일지 지혜현자 흰매 분열하는 마더 스파이더 노멀 파열레어 로즈 샤먼 시크릿 레어가 나왔습니다. 블랙패더 하연의 사룬가 베이비 스파이더 그림자의 빛 노멀 파열레어 에디셔널 미러 레벨 7 슈퍼레어가 나왔습니다. 파이널 크로스 에이셔널 미러 레벨 7 블랙패더 하연의 사룬가 노멀 파열레어 해신의 의대 시크릿레어가 나왔습니다. 프링 멘티스 포톤점퍼 엘리멘트의 가호 노멀 파열레어 그림자의 빛 슈퍼레어가 나왔습니다. 고양이 콧 모해현자 아카스 그림자의 빛 노멀 파열레어 에디셔널 미러 레벨 7 시크릿 레어가 나왔습니다. 종류별로 나왔네요. 로즈 샤먼 DDDD 초차원 통항 제로 패러독스 에디셔널 미러 레벨 7 노멀 파열 레어 그림자의 빛 시크릿 레어가 나왔습니다. 가드 멘티스 분열하는 마더 스파이더 파이널 크로스 노멀 파열 레어 섬도이 레이 슈퍼레어가 나왔습니다. 유희왕 OCG 스토리즈 섬도이 편의 어나더 일러스트 버전이네요. 그림자의 빛 에디셔널 미러 레벨 7 무해현자 아카스 가드멘티스 슈퍼레어가 나왔습니다. 파이널 크로스 엘리멘트의 가호 고양이 콘 노멀 페어레어 보톤 점퍼 슈퍼레어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픽입니다. 마지막 팩에서는 과연 그림자의 빛 섬도이 레이 베이비 스파이더 가드멘티스 시크릿 레어 스페셜 레드 버전이 나왔습니다. 아, 이게 시크릿 레어 스페셜 레드 버전으로 나와버렸네요. 한 박스에서 나온 카드입니다. 시크릿 레어 스페셜 레드가 1장 시크릿 레어가 4장 슈퍼레어 5장 그리고 노멀 페어레어 카드들이 10장 나왔습니다. 이어서 주목 카드 소개입니다. 먼저 함정 카드인 엘리멘트의 가호 엘리멘트 히어로 가야가 그려진 카운터 함정 카드인데요. 1번 효과는 마법 함정 카드가 발동했을 때 자신 필드의 엘리멘트 히어로 한 장을 엔드 페이지까지 제외하고 그 발동을 모혈하고 파괴하는 효과 2번 효과는 자신 필드의 엘리멘트 히어로 디 어스가 존재하면 묘지의 이 카드를 제외하고 자신의 펠 필드 및 제외되어 있는 엘리멘트 히어로 몬스터 한 장을 소환 조건에 무시하고 특수하는 효과입니다. 2번 효과를 발동하려면 엘리멘트 히어로 디어스가 있어야 하기에 주로 1번 효과로 마법 함정 카드를 무효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엘리멘트 히어로 덱에 있어서는 퍼미션 카드가 나왔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다음은 블랙패더 하연의 사룬가 1번 효과는 필드의 공격 2000 이상의 몬스터가 존재하면 패에서 특수할 수 있는 효과 2번 효과는 자신 필드에 블랙패더 싱크로 몬스터가 존재할 경우 묘지의 이 카드를 제외하는 것으로
상대 필드의 안면 표시 카드 한 장을 파괴하는 효과입니다. 1번 효과로 자신 상대 필드 상관없이 공격 2000 이상의 몬스터만 있으면 특수한이 가능하기에 특수한 조건도 널널하고, 2번 효과는 상대 턴에도 발동이 가능하기에 상대를 견제하기에 좋을 것 같네요. 여담으로 이름의 사룬가는 인도 신화의 신 비슈누가 사용한 활 사란가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카드 일러스트에서도 활을 들고 있네요. 다음은 신규 포톤 몬스터인 포톤 점퍼. 1번 효과는 상대 몬스터의 공격 선언 시 이 카드를 패해서 특성하고 그 배틀필드를 종료하는 효과. 2번 효과는 이 카드가 뮤즈로 보냈을 경우 덱에서 포톤 또는 갤럭시 마오 함정 카드 한 장을 서치하는 효과입니다. 1번 효과로 특수한도 되고 배틀페이지를 종료해 상대 공격도 막을 수 있는 대신 다음 자신의 배틀페이지를 스킵해야 되는 단점이 있기에 조금 까다롭지만, 묘지로만 보내지면 2번 효과로 포톤이나 갤럭시 마오 함정 카드를 서치할 수 있기에 갤럭시 포톤 덱에 있어서 정말 필요했던 효과를 가진 카드입니다. 마지막 카드는 선도이 레이. 유이양 OCG 스토리즈 섬도이 편의 섬도이 레이의 일러스트로 효과는 기존의 섬도이 레이와 동일합니다. 다만 일러스트가 유이양 자유가 아크5 코믹스의 미요시 나오히토 선생님의 일러스트로 되어서 기존 카드의 분위기가 살짝 다르네요. 그래도 유이양 코믹스를 보셨다면 익숙하실 일러스트일 것 같습니다. 시크일레오 스페셜 레드 카드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찾던 카드인 엘리멘트의 가호와 섬도이 레이, 포톤 점퍼, 블랙패더 하연의 사룬가가 레어도 상관없이 두 장 이상씩 나와준 건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원하시는 카드를 뽑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멤버